황금 비율 양념장 풀고 싱싱한 갈치와 감자, 무를 넣어주는데요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. 갈치가 으스러지지 않도록 빠르게 익혀내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팬을 흔들어 양념이 골고루 잘 될 수 있게 한답니다. 이 불판에서 불 조절을 해가면서 10분 정도 졸여내야 갈치도 부서지지 않고 소스에 가장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10분 동안 강약강으로 화력 조절까지 해줘야 오케이. 갈치조림 한 상 차리는데 손도 많이 가고 정성도 듬뿍이고 아무나 못하겠네요. 이렇게 완성된 갈치조림을 놋그릇에 예쁘게 담아주면 옆사람이 사라져도 모르는 맛이랍니다.